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만 잘 이해하고 또 그대로 믿고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사도신경은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뜻을 깊이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하면은 아주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그런 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창조하시고 또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천사가 타락을 해서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모든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만물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영적인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셔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제가 그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문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고 그신 고백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답하면 답. 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렇죠?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믿으며, 그 창조하고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 천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니까 자녀들에게 그 먹을 거 입을 거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내 영혼과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되시니까 더 나아가서 이 슬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역경들이라도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서 나에게 다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이 고백에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고백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서 항상 미쳐요. 하나님의 능력 섭리가 미치지 않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나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섭리하셨고 현재에도 섭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언제 또 어디서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나. 아주 세밀한 모든 사건들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치하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참새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털 빠지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신단 말이죠. 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다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일도 하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일들도 많이 하고 불의한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본성은 선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악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또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도록 허용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지만은 허용을 하셔서 악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막고서 그 시험을 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가지고서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시험하는 거 하나님 손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그 돌아가신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실 수가 없었던가? 왜 그 악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하셨는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그냥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들 교권자들이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재판할 때에 그렇게 야단을 쳐서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충동을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교권자들, 유대인 구간들과 또 이방인들, 빌라도, 뭐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가 있었지만은 그냥 죽이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악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범위 밖에서 일어난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악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속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는 이 권세자라는 것은 그 악한 사탄의 무리를 말합니다.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세상에 어떤 세력도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고 사탄 마귀도 끊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그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리문답 28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런 문제예요. 답.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또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역경 중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을 주셔서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형통할 때는 감사해요. 보통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내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내가 형통하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손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의탁한단 말이에요. 그 염려관심 하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참새 한 마디도 먹이시고 드립힌 백합화도 입힌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 주님께서 먹을 거 입히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믿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인내하며 참으라고 하면서 욥의 예를 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면서 우리가는 들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욥기는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큰 시험을 당하게 됐어요. 첫째 시험은 뭐냐면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을 많은 그 물질을 하나쯤에 다 잊어버리고 거지가리는 그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 욥의 몸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재물에만 손대라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나귀 낙타는 도둑대가 다 약탈해가고 양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다 압사 당하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 순식간에 욥은 모든 세상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욥은 땅에 엎드려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라. 알몸으로 태어나니까 알몸으로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그동안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그 거두가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큰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욥은 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또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것도 허락을 맡았어요.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육신은 해할 수 있지만 생명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 그래도 이 그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날 딱 갑자기 또 몸에 종기가 나서 아마 이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피부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네가 계속해서 이런데도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으라. 이렇게 소설을 퍼붓습니다. 그 아내까지. 그때 요번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요번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욥기서의 열경 믿음이 아주 더 강하게 되고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그 예, 지금은 더 확실하게 예, 귀로만 전에는 귀로만 듣었는데 지금은 눈을 보는 것까지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연약한 것 깨닫고 회개를 기피하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도 갑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세요. 양이 7천만이면은 그 후에는 14,000만이라고 되고 전부 다 갑질의 그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들 7, 딸 셋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회복되어서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결말에 이렇게 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욥의 결말은 무엇이냐면은 더 큰 축복을,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으로 자녀적으로도 더 놀라운 축복을 더 받았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과거에 어려운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강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의 힘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참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또 뭐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또 질병, 몸에 저 질병 여러 가지 몸. 저는 과거 6.25 사변을 통해서 연평도로 피가 나올 때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많이 있었어요. 비행기 폭격에 막 사람들이 죽는데도 그렇게 사장님 살려주셨고 배 타고 건너올 때도 한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았는데 저 살아서 했습니다. 열병대에서도 굶주리고 하면서도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 가서 먹을 거 주워 먹으면서도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폐병에 걸려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여기 미국 와서도 한번 교통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교통사고 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보니까 병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한 6개월 정도도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서 퇴직할 때 집을 구하게 됐어요. 보상받아가지고서. 완전히 제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아서 우리의 집 사는데 우리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리고 제가 육신적으로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또 섭리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도 하나님 모든 그 고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축복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을 주실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년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할 뻔한 그 바울 사도 일생은 앞으로도 건지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면에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그 결말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좀 빨리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은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보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또 미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